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060, 중장년층이 꼭 해야 하는 운동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력과 근육량 저하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는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타입 2 근섬유들의 급격한 손실로 중장년층부터 노인들의 거동 제한,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5060 여러분들이야말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필히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동작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푸시업 한 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푸시업을 실시합니다.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벽을 지지해 주시고 팔굽혀 펴기를 반복합니다. 15에서 20회 고반복하면서 근 지구력부터 길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실시합니다. 20회 3세트를 약 2주 정도 매일 반복해 주시면 금세 근력도 붙고 굳었던 어깨도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바닥에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실시해 봅니다. 15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익숙해지면 무릎을 떼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좋지 못하거나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몸 뒤편에 위치한 근육들, 즉 척추를 펴주고 체중을 지지해주는 근육들에게서 근력 손실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뒤, 햄스트링의 근육들은 허리와 골반을 지지해주고 걷기와 달리기 등 보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물론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입니다. 자리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접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과 무릎을 이용해 바닥을 밀어내면 엉덩이가 번쩍 들리게 됩니다. 위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동작이 익숙해지면 위와 같이 한 발로 실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발 데드리프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한 발 서기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살면서 한 발로 서는 일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우리는 걷기나 달리기 등 보행을 할 때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한 발로 서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골반의 좌우 밸런스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골반이 불균형하게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골반은 척추를 한쪽으로 굽게 만들어 측만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무릎, 발목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조직을 과사용, 마모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발로 실시하는 운동을 꼭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쪽 무릎을 높이 들어줍니다. 양손은 가볍게 앞으로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높이 든 한 발을 뒤로, 그리고 가능한 한 높이 들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높이 들었던 발을 다시 가슴까지 당겨주면 동작이 종료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강화됨에 따라 점점 동작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각각 10회 반복해줍니다.
많은 근력 운동들이 있지만 운동 경험이 없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없다면 위 간단한 동작 3가지로 기초 근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누적되면 몸이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